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날이라서 준비는 지금 거의 다 대부분 준비를 해놨고요. 방이랑은 잠시 이별을 하고 가서도 제가 방이랑 하우스 투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키트도 주셨거든요. 그 언박싱을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온 김에 방 투어를 잠깐 할게요. 처음부터 자, 오늘 신고 온 신발은 이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커피포트랑 정수기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있고요. 얼음, 제가 얼음 얼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얼려볼게요. 제일 높은 층이거든요. 여기가 루프탑이고요. 층이 약간 칸칸이 내려가서 여기도 다 숙소층이에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작은 거실.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뷰가 이렇게 좋답니다. 여기 밑에는, 그리고 청소기 같은 거 있고, 이게 문 잠깐 열어놨고 냄새가 좀 아직 안 빠져서. 여기는 옷장, 서랍장 있고 거울 놨습니다. 샤워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면대예요. 세면대.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렇게 세탁소가 있고 주방. 이렇게 정수기도 있고, 이렇게 번호별로 입주자들이 사는 방에다가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냉장고에도 이런 식으로 대충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가면 이렇게 테라스도 있는데, 책상 하나가 있고, 이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짜잔. 지하를 보여드릴게요. 지하는 공간이 진짜 잘 되어 있거든요. 작업 공간 같은 것도 있고. 자, 옥상에 올라가 볼게요. 대박. 와. 와. 예뻐요, 진짜. 자, 이제 지하로 가봅시다. 짜잔.
여기 이렇게 드림하우스라고 적혀 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책들이 있어요. 한쪽 벽면이 이렇게 다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OT 때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책들을 여기 계신 분 담당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읽고 구비를 해놓으셨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볼만한 책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패션 관련 책도 있고 디자이너 관련 기획서 뭐 기획자 관련 굉장히 다양하게 책이 구비되어 있고 이것도 뭔가 움직일 수 있나 봐요. 오. 여기는 책상 그리고 여기에 대망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터들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이런 커튼 치고 찍으면 되겠는데? 패션하울 여기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OT를 여기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의자랑 소파랑 있어요. 여기 안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나가면 테라스 같은 이렇게 있고 처음에 이거 타고 올라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위로 갈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안은 그냥 이런 공간이에요. 이렇게 저는 지하 1층 공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사는 대충 다 짐은 옮겨놨고 일단은 웰컴 키트로 우주라는 곳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그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사실 대충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우주인 해가지고 우주주인 이렇게 된 컵이 있고요. 여기다 이제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주를 축하하는 멘트가 써져 있어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드림하우스에 입주를 환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기회들이 함께할 이곳에서의 멋진 경험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웰컴 메시지랑 볼펜, 수건도 있네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귀여운 파워바. 냄새 엄청 세요. 잘 쓰겠습니다. 설명인가? 맞네. 효창이라는 브랜드 제품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천연 비누 같은가? 창 코백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이소 아까 가서 이것도 사왔어요. 그 화장품 좀 정리할 게 필요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식당의 테라스가 보여요. 왠지 막 눈 마주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트리트먼트를 집에 그냥 놓고 와가지고 하나 새로 샀어요. 헤어샵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살롱 케어 라인이래요. 일단 커서 샀습니다. 저는 트리트먼트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있어야 돼서 박준 프로틴 LPP 트리트먼트예요. 그리고 세럼. 저는 항상 미장센 세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 품. 저는 이니스프리 거 썼을 때가 제일 피부가 더 이상 트러블이 안 나고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 샘플 썼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커피. 진짜 좋은 게 이 스탠드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따뜻한 등을 좋아하는데 이게 모드가 바뀔 수가 있더라고요. 이건 차가운 거? 이거 따뜻한 등. 조명이 딱 세 가지예요. 이렇게 이쪽 하나. 이렇게 이쪽 하나, 그리고 저쪽에 짠! 조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완성! 점점 제 방의 느낌이 나고 있어요. 헤헤헤.